다시 켰어요. 전화를 해야 돼가지고 전화가 왔어요. 팔로워, 팔로워. 여러분들 밥 드셨나요? 뭐 드셨나요?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저는 오늘 다몇 시에 일어났더라? 5시? 한 20분 정도에 일어나가지고 운동을 갔다 왔어요. 그리고 운동을 갔다가 스케줄을 하고 방금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은 좀 빨리 자려고요, 씻고. 그래서 라방을 켰어요, 씻기 전에. 그리고 이거 보셨죠? 너무 예쁘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기타 연습을 요즘 하느라고 네일을 안 받고 있었거든요? 맨날 짧게 잘라야 되니까. 근데 이제 오늘 무슨 촬영 때문에 이거를 사서 붙였는데, 저 이거 처음 붙여봤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되게 저는 되게 빨리 뜯어질 줄 알고, 막, 성가실까봐 한 번도 안 붙여봤는데, 딱 처음에 이걸 붙여본 순간 엄청 단단한 거예요, 고정력이. 그래가지고, 이거 생각보다 괜찮네? 이 생각이 들어서 너무 마음에 들어요. 예쁘죠? 제가 붙였어요. 킥킥킥. 앞으로 이거 애용할 것 같아. 광고 아니고요. 내돈내산입니다. 무슨 촬영인지 물어봐도 안 가르쳐 주겠죠? 아직까진 비밀이에요. 공개되면 알려드릴게요. 공개되면 뭐 내가 알려주지 않아도 알게 되겠다. 완전 예쁘죠? 마음에 들어. 너무 잘 골랐어. 일부러 봄 분위기로 골랐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한 번도 안 붙여봤어서 약간 이거를 어쨌든 붙이는 거잖아요. 제 손톱 위에. 그래서 되게 티날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내 손이랑 안 묻을 줄 알았어요. 안 섞일 줄 알고 막 이것만 되게 띵내 손하고 안 어울리게 따로 놓을 줄 알았는데 뭔 진짜 네일 받은 것처럼 어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완전 마음에 들었어. 그래서 앞으로도 애용할 생각이에요. 촬영 있을 때만. 너무 편한 것 같아. 젤 네일 하면은 손톱이 많이 상하니까. 필요할 때 이제 이렇게 하나씩 붙이려고요. 오른손도 보여드릴까요? 짠! 예쁘죠? 이거 진짜 오늘의 소확행이었다. 너무 마음에 들었다. 진짜 손톱 같다, 그쵸? 수정이 밥 먹었노? 먹었어요. 하하. 이 수정 자체가 봄인데 안 어울릴 수 없죠. 와. 콘서트 기대, 기대. 맞아요, 여러분. 내일이 여러분 티켓팅인 거 아시죠? 다들 하실 건가요? 셀프 네일인 건말안 해줬으면 몰랐을 때, 그쵸? 되게 젤 네일 같죠? 아기자기하네요. 잘 골랐다. 색감도 예쁘다. 그쵸? 봄에 완전 어울려. 콘서트 때 무슨 노래 불러? 비밀이에요. 내일 콘서트 예매 날인데 일렬 기대 기대. 다들 일렬을 노리고 있다. 내일 다시 보여주실 수 있나요? 여기요. 이게 왼손. 그리고 이게 오른손. 키키키키. 완전, 완이에, 완이에. 당연히 예매대기해야죠. 무슨 일이 있어도 티켓팅 성공하겠습니다. 후기 알려주세요, 여러분. 티켓팅하고. 콘서트 시간 어느 정도인지 좀. 베파 셀리스트 매번 바뀔까요? 다 비밀인데. 지금은 말해드릴 수 없어요. 스포가 될수 있기 때문에. 조금씩의 스포는 해드릴 거지만, 지금은
말을 못 해드려요. 일렬은 제가 열심히. 내일 늦게라도 할게요. 맨 뒷좌석이라도 봐주세요, 유유. 여러분, 제가 시력이 좋아가지고, 아마 맨 뒷자리에 계신 분들도 다 보일 것 같아요. 저 예전에 콘서트 했을 때도, 진짜 저 2층에 있는 분들 얼굴까지 보였거든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세요. 게스트 있나요? 16번, 이거는 해줄 수 있다. 이 정도 에스포는. 16번 다 예매하는 게 좋나요? 라고 하셨는데, 제 대답이 어느 정도의 스포가 될수 있거든요? 근데 말을 해드리자면, 16번 다 하는 게 좋습니다. 코는 꼭갈 거예요. 어디 좌석이든 갈수 있기만 하면 좋겠다. 오늘 예매인 줄 알고 8시 땡에서 들어왔는데 내일이에요, 여러분. 내일 오후 8시. 콘 끝나고 집안갈수 있을 정도로 재밌나요?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되게 기대가 많이 돼서 재밌을 것 같아요. 예매만 성공한다면 처음으로 수정님 보는 거예요? 우와, 진짜요? 근데 뭔가 아마 그날 되게 처음 보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그날 이첫 만남이면 첫 만남인 분들 많을 것 같아요. 다 가고 싶어요, 유유. 셋리스트 엄청 기대 중.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누구는 환호하고 누군가는 좌절할 듯? 내일 8시가 맞아 티켓 오픈이지? 그러면 내일 라방을 해볼까? 티켓팅 결과를 공유하기 위해 라방을 한다면 몇 시쯤 해야 될까요? 이수정으로서의 첫 만남이라니. 수정님, 넌 뵙고 싶었는데 꼭 예매 성공하길. 다갈순 없지만 몇년 만에 직접 볼수 있다니 너무 설레네요. 9시? 9시는 넘어야? 나는 당신의 화장이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진짜 예쁘다. 저도 화장 너무 마음에 들어요. 킥킥. 굿굿. 오. 9시에서 10시 사이. 티켓팅 후에는 또 맞아 맞아. 다들 오늘 하루 어땠어요? 내일 일렬 쟁취하겠습니다. 과연 누가 일렬을 쟁취할 것인가?
난 포기했어. 포기는 배추 셀때 쓰는 말. 일렬 잡게 응원해 주세요. 꼭 일렬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언니 KBS 새로운 주말 드라마를 봤어요? 현재는 아름다워. 봤어요. 4화까지. 그리고 저또 새로 보기 시작한 거, 저 새로 보기 시작한 드라마 엄청 많아요. 그 국가대표 와이프를 제가 진짜 재밌게 봤는데, 그거 끝나고, 으라차차 내 인생인가? 그거 새로 시작했거든요? 그것도 보고 있고, 나름 재밌어요. 그리고, 사내 맞선 다 봤고, 크레이지 러브 보고 있고, 어게인 마이 라이프 보고 있어요. 두번 이상은 꼭갈 거예요. 좋아요.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가서 잘 듣고 오기만 한다면 일렬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그쵸. 듣는 것도 한몫하니깐요, 콘서트에서. 안녕하세요. 국가대표 와이프 재밌었는데 아쉬웠어요. 맞아. 저도 너무 재밌게 봤어요. 완전 힐링 드라마. 저도 콘서트에 가고 싶지만 해외 팬이라서 갈 수가 없어요. 유유. 진짜 아쉽다. 해외 팬분들. 해외 팬분들도 보고 싶은데. 명찰 달고 가도 되나요? 네, 되죠. 드레스 코드 있나요? 드레스 코드는 아직 모르겠어요. 콘서트 온라인 안 해요? 온라인은 모르겠네요. 오프라인 같은, 오프라인만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물어볼게요. 근데 온라인 표가 없으면 안 하는 거 아닐까요? 국가대표 와이프 TV로 하는 거 맞나요? 한 번도 못 봤는데. TV로 하는 거 맞아요. 근데 잘 보기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분들도. 콘서트 한다는 소식에 너무 행복하고 설렜어요. 꼭 와주세요, 여러분. 열심히 잘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아하. 스포 조금만 해주세요. 제가 지금 할수 있는 최선의 스포를 해드릴게요. 16번 다 와도 후회하지 않을 만한 공연이다. 언니, 내일 자랑해 주세요. 스포 띵띵 재밌다 많이 올수록 재밌다 정답입니다.
16번 예매하기 전에 매진될 것 같은데 올콘이 될까요? 근데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올콘 하시는 분들은 진짜 인정인 것 같아. 저도 인정. 진짜 찐이셔. 모두가 찐이시지만. 한 장이라도 잡고 싶다, 진짜. 재밌겠다, 벌써 두근두근. 재밌을 것 같아요, 저도. 주말만이라도 전부 갈 겁니다. 좋아요. 울콘하면 서울이랑 하는 이벤트가 있다던가 하는 건 아니겠지, 설마, 점점. 콘서트 기획도 참여하셨나요? 아, 이것도 스포가 될수 있겠다. 콘서트 기획. 100% 참여했습니다. 진짜 콘서트가 수정님만의 색깔로 가득할 것 같아서 더 기대돼요. 저도요. 언니 사내 맞선 봤어요? 요즘에 되게 좋아하는 드라마예요. 저거 다 봤어요, 끝까지. 근데 드라마가 짧더라고요. 12화까지밖에 없었어. 맞나? 이건 무조건 가야 한다. 슈르비너스 세계관 여기까지 연결됐다고. 아, 근데 약간 그 평행세계와 연결된 듯한 느낌을 저도 받았어요. 혹시 자작곡 있나요? 스포라서 안 되나요? 네, 아직은 그렇게 큰 스포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콘서트는 어디에서 열릴까요? 웨스트 브릿지 라이브홀에서 열려요. 근데 이거 진짜 넷플 16부작 같은 느낌. 제 콘서트요? 언니 얼굴 봐서 너무 좋다. 난 일하러 갈게. 안녕. 화이팅. 대식 감독님이랑 같이 하시나요? 어떻게 아셨죠? 다들 여러분 이제 뭐 하실 거예요? 저는 오늘 좀 일찍 일어나가지고 졸리기 시작해서 저는 오늘은 좀 빨리 씻고 자려고요. 오늘은 진짜 잠을 좀 보충해야 할것 같은 날이에요. 그래서 일찍 자보도록 하겠습니다. 16부작 블루레이. 저 지금 운동 가려고요. 전 아침에 다녀왔습니다. 운동 다 끝내고 나면 너무 기분 좋아요.
언니, 그 정도면 거의 미라클 모닝 아니에요? 오늘은 스케줄이 있어서 의도치 않게 미라클 모닝을 했다. 나 성공하겠네. 전 언니 생각하려고요. 많이 많이 해줘. 언니, 요즘 인스스로 매일 아침 인증해줘서 너무 좋아요. 저의 일상이 됐죠. 전 11시에 일어났는데 본받을게요. 저도 평소에는 9시에 일어나요. 오늘 일찍 일어나서 피곤할 텐데 푹 쉬어요. 그래서 일찍 자야겠어요, 오늘은. 잠을 보충하고 내일부터 또 화이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언니 솔로 데뷔 때까지 기다릴 거예요. 기다려주세요. 하이. 저는 다들 힘내요. 맞아요. 여러분 다들 힘내세요. 우리는 우리에게는 우리가 있습니다. 화이팅. 그럼 내일 티켓팅 끝나고 라방 기다리면 되나요? 아니요, 내일 못할 수도 있어요. 내일 좀할 일이 많아가지고 캘 수도 있고 안캘 수도 있어요. 그리고 뭔가 티켓팅 끝나고 막 그거 있잖아요. 새로 고침하면은 또 그거 노리시는 분들 있지 않나요? 그래서 라이브를 켜면 안될것 콘서트까지 화이팅! 고마워요, 여러분도 화이팅! 화팅! 이번 콘서트도 소리 지르지 말고 박수쳐인가요? 모르겠네요. 그때쯤이면 풀릴런지. 맞아, 맞아. 티켓팅 끝나도 계속 새로 고침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라이브를 켜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쏘리. 여러분, 가족적인 드라마 추천해주세요. 제가 지금 맨날 그 자기 전마다 틀어놓으니까 볼 드라마를 다 봐가지고. 제가 좋아하는 드라마 장르 아시죠, 여러분? 주말 드라마랑 그 힐링되는 가족적인 드라마, 일일 드라마 느낌. 그런 드라마 어떤 거 있나요? 힐링되는 가족 드라마. 지붕 뚫고 하이킥? 아, 그래서 어제 제가 진짜 지금까지 나온 드라마를 다 봐가지고 볼게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를 다 지금 보기 시작했냐면 꼰대 인턴을 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거 나름 뭔가 유쾌하고 재밌더라고요. 빵스프 그리고 고양이? 그거 우리나라 거예요? 솔약국집 사람들은 몇 년도 드라마죠? 킬미힐미 지금 봐. 킬미힐미 진짜 재밌게 봤는데. 지금 봐도 재밌을라나? 디어 마이 프렌즈? 저 꼰대 인턴 한다다 당연히 맞죠. 한다다도 좋아했어요. 솔약국집 아들들은 거의 6, 7년 됐을 거예요. 생각보다 오래 안 됐나요? 끝에서 두 번째 사랑? 그거 제가 OST 부린 거 아닌가요? 2009년? 솔약국지? 내가 울림에 들어왔을 때네. 응답하라 시리즈. 제가 근데 웨이브를 써가지고 여러분, 웨이브에 있는 걸로 추천해 주세요. TVN 거는 웨이브에 없더라고요. 솔약국 13년 전? 13년 전. 아버지가 이상해 재밌어요? 솔약국집 아들들 많이 하네, 추천. 저는 일단 꼰대 인턴을 어제 보기 시작해서 어쩌다 사장 한다고요? 지금? 본 방송? 저도 그거 보는데 어쩌다 사장 2. 재밌어요. 언니, 신하 씨는 봤어요? 신사 아가씨? 봤죠. 엄마가 불났다도 너무 재밌게 봤어요. 그런 드라마 좋아해요. 추천해주세요. 엄마가 불났다, 오상강 빌라, 한다다, 신사 아가씨, 밥이 되어라. 국가대표 와이프. 수정은 영화 자주 보는 편이니, 영화는 요즘은 자주 안 봐. 드라마를 많이 봐. 전좀 약간, 그러니까 힐링되고 가족적이고 유쾌한 드라마 좋아해요. 약간 유머가 있는, 웃음이 있는. 가족 힐링 드라마가 뭐가 있지? 그러게요. 근데 꼰대 인턴도 나름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보고 있어요, 꾸준히. 뭔가 저 보다가 좀 뭔가 아닌 것 같으면 안 보거든요. 근데 꼰대 인턴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는 그걸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본방 중인 거는 다 나온 회차까지 봐가지고. 금방 와. 감자별도 재밌어요. 감자별 있나? 쳐봐야겠다. 아, 저기 있네, 아이패드가. 오래전 주말 드라마 최고다 이순신 재밌었어요? 최고다 이순신도 주말 드라마였어요? 최고다 이순신 무슨 내용이지?
미생 추천해 수정아. 미생도 뭔가 재밌어요? 본밤 안 봤어요. 왔다 장보리? 어, 맞다. 그거 봐봐야겠다. 저희 집 고양이 있잖아요, 보리. 보리 이름이 왔다 장보리에서 따서 지은 건데. 이 목소리를 라이브로 한 3주 뒤면 들을 수 있겠구나. 맞아요. 어, 나 왔다 장보리 볼까? 삼냥이 생각나네요. 삼냥이 잘 지냅니다. 여러분, 저는 눈이 부시게 이번 생은 처음이라 봤어요. 월간집 봤어요. 한다다 봤어요. 그럼 보리성은 장씨인 건가? 아니에요. 이름만 보리고 보리성은 고씨예요. 고양이 고씨. 그래서 고보리예요. 고보리, 고푸름, 고길동. 고길동. 여러분, 그럼 저는 이만 자보도록 씻고 누웠다가 자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하루도 잘 보내시고 내일 8시에 티켓팅 꼭잘 하셔서 원하시는 자리 얻길 바랄게요. 결과 알려주세요. 하고 나서. 그럼 이만 오늘은 가서 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여러분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바이바이.